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기로 하고 신임 정책실장에 이관섭 현 국정기획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정책실장실은 경제수석실, 사회수석실을 관장하며 향후 구성할 과학기술수석실 또한 정책실장 소속으로 두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정책실장직 신설은 내각 및 당과의 협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경제정책을 보다 밀도 있게 점검해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한편 기존의 국정기획수석 소관이었던 국정기획, 정책조정, 국정과제, 국정홍보, 국정메시지 비서관실은 그대로 정책실장 직속으로 남게 됩니다.